작정하고 들어온 사람? 살인자 같은 느낌, 강도 같은 느낌으로. 그냥 문 열과 동시에 그냥 머리채 잡아서 그냥 으리으리한 그 집에 피가 튀어. 안녕하세요. 가을이다, 가을. 이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러게, 좀 네. 밤에 문 열고 자면 시원하고 춥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전생의 업보라는 거를 저한테 의미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전생의 업보가 뭐야? 전생의 죄의 업이지. 본인의 죄의 업이 내려오는 거지. 죄의 업이 내려오면 그 현생에 좀 영향을 좀 미치나요? 100%. 난 이 얘기 좋아. 나 이거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네. 상담을 하다 보면 예. 정말 그냥 애잔한 팔자가 있어. 부모적, 형제적, 남편적, 자식적 없고 진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심성도 좋은데 정말 사는 게 힘들어서 어떻게 안 풀려도 저렇게 안 풀리나 그런 거 있잖아 왜. 네네. 어마무시한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무조건 팔자를 그렇게 타고났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네. 연결고리가 있어. 그것이 전생이야. 그것이 전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생의 업보가 현실에서 현세에서 지금 얼만큼 영향을 주느냐 그거는 100%죠. 100%예요. 이분의 지금 이거는 진짜 치료하고 내가 경험한 사례자죠. 상담 사례자. 남편이 맨정신에는 너무 와이프를 사랑해. 그래 백화점 가자. 너도 사고 싶어. 샤넬 백이야 진짜 막. 정말 사랑할게. 애기 다루듯이. 공주한테 하는데 술만 먹고 귀가를 딱 한가 동시에 현관문에 아파트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무가를 캐기 시작해요. 그냥 오셨어요, 자기 들어왔어요, 뭐 말할 틈도 없이 작정하고 들어온 사람? 살인자 같은 느낌, 강도 같은 느낌으로. 마음 폭해지는 거예요. 그냥 문 열과 동시에 그냥 머리채 잡아서 그냥 그 대리석 받아 그 재산이 어마무시하는 거면 의료의료한 그 집에 피가 튀어. 이 여자가 나한테 말을 하는 게. 근데 그걸 내가 또 화경으로도 봤고 정상에서. 이게 뭐냐. 네 신랑이 빈인은 아니다. 저 정말 얘기하는데 빈인인 사람이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다중인격 마냥 너무 사랑했다가 살인자에 가까울 정도. 살려달라. 그래서 내가 물어 이렇게 할아버지께 여쭤봤더니 이 여자가 전생에 남녀가 바뀐 거예요. 이 와이프는 전생에 남자였고 지금의 남편은 와이프였어. 내 할아버지가 일러줘서 화경으로 봤어요. 근데 그때는 옛날 뭐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한복 입고 있더라고요. 이제 전생을 봤을 때 근데 정말 개피듯이 피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고민을 했어요. 이혼도 안 보여. 그러니까 방법이 없자. 그럼 나 맞고 살라는 거야. 이 무당은 말을 왜 그렇게 이제 날라갔겠죠. 그 모든 상황을 딱 이건 전생에 없고구나. 근데 이제 여쭈었죠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비방을 읽어줬어요. 부적은 기본으로 해줬고 이 여자의 채모 채모랑 머리카락이랑 이런 거를 뽑아서 복주머니에 담아서 자기가 입었던 속옷을 허수아비에 이렇게 둘둘 말아보라고 하고 갖고 오라고 해서 그거를 딱 가서 그 허수아비를 놓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만 대는 때린 것 같아요. 한 1m가 넘는 호수아비에
그렇게 옷을 다 입고 구석을 해놓고 이 여자 이름을 쓰고 이 남자 남편의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그 손에다가 대나무 있죠? 네. 가지 얇은 거 예, 예. 그거를 한 이렇게 한 20개 정도를 그 허수아비 묶은 거 이렇게 잡은 것처럼 아, 팔에 아, 이해 네. 이해 가지? 네, 네. 잡은 것처럼 팔에 이렇게 막 묶었어 오색 천으로 그 다음에 그걸 들고 막 만 번에 가깝게 계속 몇 시간을 와이프를 때린 거 거의 만 번에 가깝게 이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카운트다운 해갖고 그때만 나 그걸 만 대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증세가 사라졌어요 오, 그 남편의 그 술 먹으면 나온 버릇이? 오 싫어해요 내가 팔자가 더러워서 이러고 내 팔자 억울하다 하지만 그건 전생에 네가 그렇게 했던 죄가 현재에서 그대로 음과 인과 음으로 이거 세이브 시키는 거야. 그 업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현재에서 다 빚을 탕감해야 내세 다시 만나도 악연으로 안 만나고 귀인으로 만나고 귀인이 있잖아 또 우리 인생에 그 귀인은 그 사람이 죽어갈 만큼 힘들거나 정말 죽어가고 아주 어려울 때 내가 전생에 그 사람을 살려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돈도 빌려주고 살게끔 사업체도 차려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살고 이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실화로 그 만대를 맞고 나서 차츰 술주사는 있다가 점점 이 사람이 술을 끊었어요 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사연이 있듯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업고, 죄어, 전세, 인과 응보는 반드시 현세에서도 받고 작용합니다 섬찟하죠 섬찟하면서도 전생에 업고라는 걸 무시할 수 없구나 그러고 나서 그거를 태우죠 그 허수아비를 마지막에는 깨끗하게 태우고 했죠 자 이렇게 비방책은 있지만 아무래도 내 팔자 좀 세다 싶으면 전생의 업에 대해서 좀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죠. 전생 중요합니다. 네. 자, 저 오늘 중요성을 좀 알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 이렇게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려주실 거죠, 또? 뭐 여쭤보면 성심성의껏 부대!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